자, 세 번째 방법. 바로 미세 중력 렌즈라는 걸 이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자, 네. 자, 요거 얘기를. 자, 여러분들 중력 렌즈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죠? 자, 이 중력 렌즈는 요새 망원경으로 우주 사진 찍으면은 자주 관측이 되기 시작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가 그럼 이게 뭐냐? 이거 두 개를 좀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중력이 뭔지 모르시는 분?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끌어당기는 힘이죠. 질량이 있으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렌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렌즈는 뭐 하는 거예요? 굴절시키죠. 굴절을 시키는 거죠. 예. 여러분들 렌즈를 쓰면은 빛이 굴절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네. 자, 그래서 렌즈는 그런 건데. 그러면 두 개를 합쳐놓으면 뭐냐? 자, 지금 보세요. 렌즈에서 가장 핵심은 빛을 굴절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굴절을 누가 시키냐 했더니 중력이 시켜요. 아, 그게 중력 렌즈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중력으로 빛이 휘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중력 렌즈라고 부르는데 어떤 경우에 있냐면 간단히 설명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요렇게 있어요. 자, 근데 별이 빛을 사방으로 내뿜습니다. 이렇게 그쵸?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쪽으로 쏘는 빛, 우리 지구로 올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로 가는 빛도 올 일이 없죠? 그러니까 지구로 오는 빛은 요렇게 쏴진 빛만 올거 아니에요, 지구로. 맞습니까? 자, 근데 원래 평범하면 이렇게만 되고 끝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에 중력이 강한 물체가 하나 있는 거예요. 무거운 거야. 네, 아주 중력이 강한 물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블랙홀이 있어요, 블랙홀. 자, 그러면 이런 블랙홀 같은 애들이 있으면 빛이 이렇게 가던 빛이 있습니다. 이빛 지구로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원래 안 와야 정상이죠. 근데 얘가 중력이 너무 세. 오케이. 그래서 이 빛을 이렇게 휘게 만들어요. 아, 그게 바로 소금이에요, 같은. 요렇게. 사람이 진짜. 자, 그럼 어때요, 지금? 이 중력 때문에 이렇게 빛이 휜 거죠? 이 현상을 중력 렌즈라고 부릅니다. 됐죠? 여기까지 있어. 자, 요거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는 미세 중력 렌즈 효과라는 걸 지금부터 알아볼 거예요. 미세 중력 렌즈. 자, 요거를 관측하는 거는 여러분들 얘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식현상하고 그다음에 중심배 시선 속도 변화 얘랑은 좀 발견법이 많이 달라요. 걔네들하고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차이점을 좀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지 나중에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잘 보시자. 자, 그런 얘기를 할 건데 먼저 중력 렌즈라고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었죠? 네, 중력 렌즈라는 거는 결국에 렌즈 빛이 렌즈처럼 굴절, 즉 휜다 그랬어요. 근데 걔가 누구 때문에 휜다? 중력 때문에 휜다. 중력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 중력으로 인해서 마치 볼록 렌즈처럼 빛이 휘어서 원래는 우리 지구에 도달하지 않을 빛인데 실제로는 이 중력 렌즈 효과 때문에 도달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쵸?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자, 오늘도 그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어디 보시냐면 교재 122쪽에 있는 큰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자, 거기 있는 그림하고 똑같이 그릴게요. 그냥 알아보기 쉬우라고. 자, 천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얘가 지구고요. 자, 얘가 별이에요. 어떤 별? 자, 어떤 별이 있는데 이 별빛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별빛은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별빛 우리 지구에 다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다못 들어오죠. 그렇죠. 들어올 수가 없죠? 여기 있는 별은 일로 갈 테니까 우리 지구로 향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구로 향하는 거는 요 사실상 한 줄기 말고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별의 전체 광도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빛의 양은 생각보다 얼마 안 되죠? 그죠.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는 실제 광도보다는 꽤나 약하게 관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요렇게 별이 그냥 지구로 오면 여기에서는 뭐 별다른 일이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 지구에서 이 별의 밝기를 측정을 한다 그러면 측정값이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변할 일이 거의 없죠. 당연히 변할 일이 딱히 없죠. 그래서 여기선 밝기가 일정하게 나타나요. 자, 그래서 보니까 어떠냐? 이거를 그래프로 딱 그려보면은 시간에 따라서 밝기 변화. 참고로 이거는 실제 광도랑은 달라요. 광도는 아니에요. 여기 그냥 지구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재보면 그냥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일정하게.
그쵸? 네. 그래서 뭐 별다른 일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자,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별과 지구 사이에 중력이 아주 강한 천체가 지금부터 지나갈 거예요. 네. 자, 지나갈 거예요. 자, 여기 사이에 이렇게 중력이 강한 천체가 여기에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지나갈 건데, 여기서부터 이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얘가 중심별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체크를 해드려야 될 게 지금 다 나옵니다. 중요한 거. 자, 우리가 앞에서 식현상하고 시선속도 변화는 얘 변화 보는 거였어요. 중심별, 그쵸? 네. 이 외계행성이 돌고 있는 중심별의 변화를 보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선 중심별의 변화를 보는 게 아니라 얘 변화 볼 거예요, 지금부터. 얘 밝기 보는 거라서, 얘 밝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앞에서는 식현상은 얘 밝기, 그 다음에 시선속도 변화는 얘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로 봤었죠? 근데 이 미세 중력렌즈 효과만큼은 이 뒤에 있는 다른 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뒤쪽에 있는 별을 본다. 그래서 요거를 관측하는 거고요. 이 중심별의 밝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요게 지금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점. 그래서 얘 변화를 지금부터 볼 건데, 자, 그러면 이 중심별이, 보세요, 이 중심별이 이렇게 별 앞에를 이렇게 싹 지나갈 거예요. 자, 지나가는데 이 중심별이 꽤나 질량이 큽니다. 질량이 커요. 그래서 중력을 꽤나 강하게 갖고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 있을 때는, 자, 보세요. 별빛이 지금 일로 오는 애는 뭐 별다른 일 없이 그냥 올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던 빛은 어떻게 될까요? 휘겠죠. 그래서 이렇게 휘어가요. 그쵸? 네. 여기서도 요쪽에서 향하던 빛이 이렇게 휘겠죠? 네. 다만, 이 빛은 우리 지구를 향합니까? 향하지 않습니까? 향하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 지구에서 볼 때는 밝기만 하나가 딱히 없네요. 그쵸? 네. 여기까지. 자, 그러고선 두 번째. 똑같이 볼 건데 이번엔 중심별이 우리 지구 바로 앞에 있다고 해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중심별 바로 앞에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가던 빛이 이렇게 휜다 그랬어요. 그쵸? 네. 이렇게 원래는 이쪽으로 가야 되지만, 자, 원래는, 자, 이쪽으로 가야 되는 빛들이 이렇게 우리 지구로 도달을 하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요 중심별 말고 이 멀리 있는 뒤쪽에 있는 별의 밝기를 지금부터 재는 거라고 했으니까, 자, 보세요.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얘는 빛이 사실상 한 개만 옵니다. 그쵸? 네. 여기는 어때요? 두 개 이상 옵니다. 그쵸? 네. 오는 빛의 양이 늘어요? 줄어요? 늘어요. 늘어났죠? 네. 네. 중력 렌즈로 인해서 지금 빛의 양이 늘었어요. 자, 그러면 들어오는 빛의 양이 늘었으니까 지구에서 관측할 때 밝기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요. 올라가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력 렌즈 효과로 인해서 이렇게 밝기가 올라가요. 이렇게. 자, 지금 이렇게 지금 관측할 때 밝기가 요만큼이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서 왜 떨어지지? 이제 지나가니까. 예, 가면서 이제 다시 밝기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요만큼의 밝기가 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실제로 이별이 밝아진 건가요? 아니요. 아니죠. 중력렌즈 때문에 빛의 양이 늘어서 지금 밝게 관측되는 것 뿐이죠? 그럼 지금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이에요? 중력 때문인가? 그렇죠. 중심별 때문이에요. 그렇죠? 중심별이 무슨 효과를 일으켜서? 중력렌즈를 일으킨 거죠. 중력렌즈. 정확히 해야 돼요. 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중심별의 중력렌즈로 인해서 이렇게 밝기가 쫙 하고 밝아지면은, 아, 얘가 중력이 꽤나 강하구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얘 보는 거 아니고 얘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이렇게 이제 밝기를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심별의 중력렌즈 효과로 인해서 이렇게 밝기가 변했는데, 근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서 외계행성 어떻게 찾아요, 근데? 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외계행성 찾는 거잖아요. 자, 사실은 여기에 이제 외계행성의 영향을 아직 안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중심별이요, 외계행성이 아예 없으면 그냥 이렇게 밝기만 하고 끝나겠죠? 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외계 행성이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아, 중심별 찾는 게 아니고 궁합에 지금. 네, 우리는 외계 행성을 찾는 거니까. 자, 네. 자, 지금부터 이 외계 행성을 찾는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 외계 행성이 여러분들 당연히 아시다시피 중심별주를 계속 공전을 하죠? 네.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사실 이 방법으로 외계 행성 찾으려면 좀 운이 좀 따라야 돼요, 살짝. 운이 조금 따라줘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해서 볼 수 있느냐, 볼게요. 자, 여기 별이 있고, 여기에 지구가 있습니다. 자, 중심별이 살짝 비껴갔어요, 지금. 자, 이렇게 이제 살짝 비껴가 있는 상태에서. 자, 그러면 지금, 요렇게 지나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살짝 비껴난 상태면, 여기, 최대 밝기를 기준으로 여기서 앞이에요, 뒤에요. 뒤쪽이죠. 뒤쪽. 요때, 그쵸? 지금 이 시기에요. 자, 이 시기에 우연히도 외계 행성이 돌다가 여기에 위치를 하네? 아이고. 네, 자. 운 많이 따라야 조금 운빨이 있죠. 자, 그래서 외계 행성이 여기에 딱 위치를 해요. 네. 자, 근데 이 외계 행성도 조금 질량이 좀 커. 그래서 중력을 좀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는 빛이 이번에는 이 외계 행성으로 인해서 약간의 중력 렌즈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이 중력 렌즈는 강할까요, 약할까요? 약해요. 아무래도 중심별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죠. 네. 질량이 낮으니까. 그래서 이름이 미세예요. 미세. 자, 그래서, 네, 그래서 이름이 미세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미세가 되냐?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에서 이 외계 행성으로 인한 중력 렌즈 효과가 살짝 나와야 되겠죠? 네. 그쵸? 그 중력 렌즈 효과가 어떻게 나오냐? 요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만약에 외계 행성이 있다. 그러면 그래프가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중심별이 없을 때는 이렇게 나와야 정상일 거예요. 그쵸? 매끄럽게. 근데 여기서 갑자기 툭 하고 살짝 밝기가 튀어 오르죠? 네. 이렇게 튀어 오르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외계 행성. 그렇죠. 이게 외계 행성의 중력 렌즈 효과죠. 그만큼이나 튀어 올라요, 근데? 네. 짱이네. 네, 그럼요. 자, 네, 그래서 외계 행성으로 인한 중력 렌즈 효과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꾸로 여기서 그래프를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중간에 살짝 튀는 게 나왔다. 네. 그러면 누가 있다는 거예요? 외계 행성. 네, 외계 행성이 있다는 걸 밝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밝혀내는 방법이 여러분들 미세 중력 렌즈 효과를 이용한 외계 행성 탐사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외계 행성에서 요 중력 렌즈는 요거 이렇게 살짝 튀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심별 밝기 보는 거 아니에요. 네. 이 뒤쪽 별 요거별 밝기 본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 제가 그림에 오타가 하나 있어서 오타 좀 고칠게요. 거기 여러분들 122쪽 보시면 그 지금 그래프에 전부 광도라고 제가 써놨죠. 네. 네, 근데 광도를 다 밝기로 고치세요. 광도가 아니고 밝기예요, 이거.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미세중력 렌즈 보는데, 이 미세중력 렌즈는 일단은 여러분들 또 두 가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이 미세중력 렌즈를 관측하기 위한 조건이 먼저 있어야 돼요, 조건. 중력이 세야 된다. 자, 우리가 앞에서 식현상이나 또는 시선속도 변화는 이 공전 궤도면하고 시선 방향이 거의 비슷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기본 조건이었는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 중력만 작용하면 되니까, 그쵸? 네. 근데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조금 다른 조건은 뭐냐, 얘 뒤쪽에 있는 별하고 이 중심별이 지구에서 봤을 때 같은 방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만약에 중심별이 이렇게 지나가 이렇게, 그러면은 이 중력 렌즈 효과가 관찰이 될 리가 없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시선 방향하고 시선 방향에 별이 모두 위치해야 돼요. 약간 사선은 상관없겠네요. 아주 약간은 상관없는데요. 네. 거의 비슷해야 돼요, 얘도 사실. 그래서, 요런 조건이 조금 있고요. 다만, 이 조건은 중력 렌즈가 나타난다는 걸로 보면 이거는 무조건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이 중력 렌즈 현상이 언제 강하게 나타날 것이냐? 중력이 셀 때요. 네.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미세 중력 렌즈로 외계 행성을 관찰을 하려면 요 밝기가 살짝 튀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 튀는 게 조금 튈 때랑 많이 튈 때 중에서 어느 경우에 더 관측이 잘 되겠어요? 당연히 많이 튈 경우에 관찰이 잘 되겠죠. 네. 그럼 많이 튀려면 어떻게 될까요?
외계행성의 중력이 좀 높은. 그렇죠. 외계행성의 중력이 강해야 될 테고, 그렇죠? 외계행성의 중력이 크려면 질량이 커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역시 외계행성 질량이 커야 돼요. 똑같네. 네, 똑같다. 지금 그 얘기 나왔죠? 뭐랑 똑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 시선속도 변화랑 지금 똑같죠? 시선속도 변화랑 조건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거운 외계행성일수록 이거 발견하기가 좋다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미세 중력렌즈 효과까지 전부 다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간접적인 방법으로 발견하는 법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쨌든 외계행성이 안 보인다고 하니까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는 거죠. 네. 보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보이면 그냥 보면 돼요. 네, 직접 관찰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는 제가 안 써놨지만 교과서 168쪽에는 직접 촬영하는 방법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직접 촬영법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망원경 성능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외계행성을 직접 촬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네. 요새 여러분들 최근에 쏜 아주 비싼 망원경이 하나 있죠, 우주망원경. 네. 오, 제임스, 맞아요, 제임스. 그물 떡칠한 거. 제임스의 우주망원경인데, 저 제임스의 우주망원경이 이제 그 외계행성을 점점 이제 관측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직접 보는데, 자, 그럼 직접 보려면 어떻게 될까? 그거 잠깐만 좀 얘기할게요. 자, 중심별이 있고 외계행성이 이렇게 돌거든요? 근데, 얘가 워낙 작잖아. 그러면 얘가 보이면 얘가 안 보이겠죠. 마치 우리가 낮에 태양 보면 다른 별 안 보이듯이. 그래서 직접 촬영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별을 인위적으로 가려요. 손바닥으로요? 예를 들면 그렇죠. 예를 들면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보셔도 되고, 또는 뭐 망원경 같은 데다 컴퓨터로 이렇게 일부러 막는 거예요. 막으면 이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직접 관찰을 하는 건데, 이렇게 관찰하면 뭐가 좋냐면, 이렇게 관찰하면은 사실 얘네들은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크기나 질량 같은 것만 파악할 수 있죠. 근데 얘는 직접 보이니까 대기 성분도 알 수 있고요. 어떤 물질들로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서 실제로는 이렇게 발견하는 게 가장 좋긴 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직접 촬영법도 있고 나머지 간접적인 촬영법도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내용은 발견한 외계행성들이 그런 어떤 특징 가지고 있는가 그걸 좀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교과서는 170쪽이고요. 교재는 123쪽으로 가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발견한 외계행성들의 특징을 지금부터 볼 건데, 자, 이거 보실 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발견한 거예요? 예, 예. 발견한 거? 그러니까 전체 외계행성은 아직 다 발견을 당연히 못했겠죠? 외계행성이 얼마나 많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중심별 하나에 행성이 평균 4개에서 6개 정도는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4개에서 6개 정도. 그러면, 우리 은하에, 별이 몇 개가 있냐면 천억 개쯤 있거든요. 그러면 행성만 4천억 개에서 6천억 개 정도가 있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대충. 자, 그 정도 되는데 우리가 발견한 거는 그거에 비하면 하찮아요. 너무 적어. 그래서 어쨌든 이 발견한 애들만 좀 볼게요. 여러분들 거기 표 두 개 보이시죠? 그제. 자, 거기 보시면 행성의 유형에 따른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구 크기 있고 슈퍼 지구 크기 있고 해왕성 크기 있고 목성 크기 있고 모름도 있네요. 아직 모르는 것도. 네, 있는 거는 아는데 크기 파악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거기 보면은 지구랑 비슷한 게 161개, 그쵸? 슈퍼 지구는 지구보다 조금 큰 애들이에요. 조금 큰 애들이 1271개. 해왕성 크기, 목성 크기 있는데 지금 보시면 지구보다 작은 게 커요. 지구보다 큰 게 많아요. 큰 게 많아요. 네, 거의 대부분이 지구보다 크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지금 우리 은하에는 외계 행성이 지구보다 큰 애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몰라요. 은하에 네, 모르죠. 몰라요. 그럼 왜 지금 많아요? 크기가 크면 관측이 쉬우니까. 그렇죠. 지금 크기가 크면 관측이 쉬우니까. 맞아요. 진량이 크니까. 네. 그러니까 크니까 발견이자에 대해서 지금 큰 게 많이 발견된 거예요. 작은 애들은 발견이 어렵죠? 그래서 아직은 발견이 안 된 것 뿐이고, 누가 더 많은지는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그것도 밑에 보시면 또 발견 방법에 따른 비율도 보죠. 발견 방법 누가 제일 많대요? 예, 단연코 식현상이 많죠. 식현상으로 발견한 애가 4분의 3 가까이 됩니다. 4분의 3. 기타는 3, 뭐예요? 네. 기타요? 기타는 우리가 안 배우는 방법. 얻어 걸린 거? 아니요, 안 배우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다른 방법. 그래서 식현상이 76.5%, 시선속도 변화가 19.1%, 미세중력렌즈가 2.1%. 미세중력렌즈도 생각보다 발견이 안 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고 직접 관측도 있긴 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발견한 외계행성들의 특징, 발견하기 쉬운 것들의 수가 많다는 걸 여러분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두시고요. 거기 보시면 그래프가 있죠? 교과서에도 똑같은 그래프 있는데, 거기 오른쪽 그래프를 좀 먼저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자, 여러분들 그래프 보실 때 항상 가로축 세로축 봐야 된다고 했어요. 가로축 뭐예요? 가로축 세로축. 네. 반지름. 네. 공전궤도 반지름에 어서 있죠. 네. 공전궤도 반지름이 뭐예요? 공전궤도의 반지름. 그렇죠. 공전궤도의 반지름이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어요. 네.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네. 참고로 여러분들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얼마게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네, 1억 5천만 킬로미터. 근데 이렇게 쓰면 어려우니까 이거를 보통 1AU라고 표시를 합니다. 많이들. 에스트로노미컬 유닛이요. 네. 천문 단위. 네. 천문 단위란 뜻이에요. 자.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가 행성이 타원 궤도로 돌고 있다는 거 알잖아요. 예. 자, 타원 궤도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 그럼 이럴 땐 반지름 어떻게 돼요? 평균이니까 이렇게 눌러도 된다. 좋은 생각입니다. 다만 자 보세요. 이렇게 보면 반지름이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죠. 네. 보통 여기선 긴 거를 써요. 긴 거. 아. 네. 이렇게 하면은 근데 평균값이 돼요. 평균값. 그러니까 제일 짧을 때가 이때고 제일 길 때가 이때잖아요. 그럼 평균 내면 이거 절반 나오거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요. 보통. 자 어쨌든 뭐 그런데 이 공전궤도 반지름입니다. 가로축은. 그다음에 세로축은요. 세로축이요? 네, 세로축. 질량. 누가 1이래요? 목성이 1값이에요, 그쵸? 지구가 1이 아니네요, 그쵸? 지구가 1이 아니고. 지구는 이거보다 훨씬 작죠. 0.5.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딱 있을 때, 자, 잘 보세요, 거기. 각 방법별로 관측한 거 점들이 쫙쫙쫙 찍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근데 이제 좀 섞여 있으니까 알아보기는 좀 쉽지 않은데. 자, 어쨌든 발견해드릴 대부분 공전궤도 반지름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보다 멀어요, 가까워요, 대부분? 가까워요. 그렇죠. 대부분 가깝죠? 네. 질량 보세요. 질량은 목성이랑 대부분 비슷하죠? 네. 그럼 지구보다 무겁겠어요? 가볍겠어요? 무겁겠죠. 무겁겠죠. 예.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까지 발견된 애들은 우리 지구보다 가까이에서 도는 무거운 행성이라는 거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러한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이 실제로 지구에, 아니, 우리 은하에 있는 행성들의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발견한 것만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고선 우리가 알 수 있는 재밌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 자, 우리 태양계를 먼저 보세요. 태양계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분포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잘 보시면, 우리 태양계는 가까이서 도는 애들이 가벼워요. 멀리서 도는 애들이 무거워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다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이러니까. 근데 지금 거기 발견된 거 보세요. 안 되네요. 가까운데 무거운 애들이 많죠.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일반적으로 외계 행성계는 무거운 애들이 가까이 있고 가벼운 애들이 뒤로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표준이라는 거야. 이게 해보니까. 그럼 뭐냐? 태양계가 특이 케이스인 거예요. 얘가 특이 케이스. 그래서 태양계가 굉장히 특이 케이스인데 왜 그러면 얘가 특이할까? 이거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참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